영향을 줄까? 20여 년을 뇌 속 글루타치온에 대해 연구한 아오야마 교수를 다시 찾았습니다. 알츠하이머병의 환자さんでは 글루타치온이 下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既に報告されています。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정상적인 뇌에 비해 알츠하이머 환자 뇌 속의 글루타치온 수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이에 대한 실험 하나. 먼저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넣어 글루타치온 농도를 유지한 뇌 환경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대조군과 항산화력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. 대조군에 뇌 독소를 가정한 요오드 용액을 넣자 오염되는 반면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보충한 뇌 환경에서는 바로 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. 특히 교수가 주목한 것은 리포좀 글루타치온, 일반 글루타치온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まずリポソームは薬物や栄養素を効率的に細胞内に届けるための技術で、グルタチオンのような抗酸化物質を含む場合、その安定性と体内吸収率を向上させ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。 리포좀 공법은 최근 한국에서도 활발히 연구하는 분야입니다. 리포좀은 인지질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인지질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 안에 세포막을 구성을 하고 있는 상당히 핵심적인 물질입니다. 이러한 인지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인 이중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리포좀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리포좀 내의 약물들을 좀 더 쉽게 혈관 내장벽을 투과해서 뇌 내로 전달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. 일반 글루타치온은 고분자로 흡수력이 약한 반면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인지질로 쌓여 혈관 뇌장벽과 뇌세포 내 흡수력을 높여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실제 한 동물 실험에서 일반 글루타치온에 비해 리포좀 글루타치온의 항산화력이 100배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